지난 23일 뉴스타파는 보안이 생명이어야 할 핵발전소에서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가 나간 뒤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안 규정 위반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디를 공유했던 한수원은 누가 뉴스타파에 말했냐며 제보자를 색출하는 어이없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3일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두 곳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업무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핵발전소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하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걔네는 슬래시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용역업체 직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 일지를 대신 작성하고 심지어 발암물질인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승인 허가까지 대리 결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수원 간부 직원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수원 직원이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 되면은 영역사 직원이 판단을 해서 해달라라고 공유를 해준 거죠. 지난 2003년 핵발전소에 업무용 내부 컴퓨터망이 도입된 이후 이런 행태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됐고 공유된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전국 23개 핵발전소 설계 도면 등 국가 1급 보안 정보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내부 보안에 큰 허점이 드러났지만 정작 한수원 본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리 사인, 대리 업무 수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전 안전관리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는 보안 전문가 등 6명을 영광 핵발전소에 파견해 보안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집단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위 직원이든 고위 직원 간에 이 고발을 막론 하고 엄정히 조사를 할 것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또 다른 핵발전소에서도 같은 행태가 이루어졌는지 확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 역시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해온 사실을 뉴스타파에 알린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시험 성적서 위조와 한수원 직원의 뇌물수수 등 대형 원전 비리가 터지면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수원의 안전관리 의식은 여전히 수준 이하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